세사랑을 좀 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세사랑이 나와서요? 예, 세사랑은 이름이 안 나와요. 네. 근데 여기 몇 시간씩 나와요? 지금 전체에 이게 연결돼갖고 지금 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너무 추워서 전체에 있다고 해도 추워서 저쪽 손님들이 뭐 야채를 사갈 것도 아니고 막 과일 사갈 것도 아니고 생선 사갈 것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 안 나와요. 그리고 여태까지 먹거리 같은 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봄이 되면 아마 오지 말래지 많이 오셔갖고 여기 시설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공용식으로 해갖고 햇빛이나 뭐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할 수 있게 좀 한 것만 해도 잘 돼 있는 거거든요. 다른 시장은 울장에 이런 게 없는데도 많아요. 예.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전철 시발점을 해서 예, 울장을 활성화하면 이게 우리나라 문화뿐이 없어요.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쉽다. 네. 준비해놓은 거예요. 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요.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조금 장사하다가 여기 전철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네. 지금 안 하는 거지. 지금 다 네. 준비해놓은 거예요. 네. 여기 뭐 청년실험 뭐 해갖고서는 다 뭐. 지금 연천 군이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아세요? 들었는데도 이제 그랬어요. 한 3만 명 되나요? 글쎄 모르겠네. 설렁탕 맛있어요? 네, 드셔보세요. 예. 드셔. 어디로 가봐야 되나요? 제가 드릴게요. 고생 안 하는데. 나중에 자, 여기 와서 여기 설렁탕 예. 많이 해줘요. 지금 드릴게. 함박어 설렁탕? 함박어는 안 돼요. 그래요? 함박어는 못하고 설렁탕만 해요. 설렁탕 드시고 나중에 네. 여기 우리 연천 여기 선전 많이 네. 해주세요. 아니 우리 어머니를 소개해드려야지. 아니 저는 나중에 저는 아, 왜 그러냐면 저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먹방을 찍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 걸 소개해줘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 연천군에 있는 연천 울장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의 의이라고 출입장인데 오늘 울장에 왔는데 여기가 울장이 좀 쇠락을 하다 보니까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지금 춥고 그러니까 많이 오시진 않았어요. 또 여기 연천읍에는 그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봄에 정도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관광객이 많고 또 먹거리도 풍성한 곳인데 조금 관광객이 여기로 오시기 위해서는 교통이나 물가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 게장 예쁜 곳인데 지금 전철을 개통하면서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근데 시장이 회사가 안 되고 쇠락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안 되지만 일정을 보내시고 전화하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사장님께서 제가 오늘 촬영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설렁탕을 한번 먹어보라고 주셨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을 식사 제가 해주신다고 해갖고 고맙습니다. 사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와 설렁탕집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맛있는 설렁탕집이라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올해 전부터 우리 부산인들이 먹던 음식들이 맛있고 많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선물하는 식도라든지 울장 모셔가지고 이렇게 사시고 돌아가시면서 오늘 추출하는 모습 음식이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태양 온도는 한 영하 6도? 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설렁탕은 사장님께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무료로 제공을 해주시고요.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금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예. 네, 사장님께서 오늘 유튜브로 찍는다고 주신다고 또 들어와서 먹어보라고 그러죠. 쉽게 먹고 신세 열심히 한거했다라고 합니다. 일장에 먹으라고요. 맛있는 건 국물이 일단 사골로 하셔도 된다. 맛있는 거 맛이 좋습니다. 끝내줘. 끓일 때는 단계 좋죠. 많이 오늘 주말인데 연천 205회장에 지금 세 분 나오셨습니다. 하나는 국물 가시고 사과 가시고 과일 가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우려 쪽인데요. 모자라든지 뭐 불러라든지 참가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은 보이는데 한 분이 지금 누구셨고 인터뷰는 한 분은 인터뷰를 사용하게 되었고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연천읍이 전철이 교통대지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 겨울 정도 된 것 같고
기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요. 약간 기름이 심지어 좀 탕탕 물이 있네. 좀 짜릿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파가 있는데 참. 여기 파 있는 데 이거 다 쓰는 거야. 이것도 없는 거지. 이것도 없는 건데. 작업 하나 그리고 이제 넣어본다. 자기 인간 넣어본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다 쓰고서는 써야지. 그러니까. 온천에 천철 타고 오시면 여기 전통 오일장 쪽에 있으니까요. 이와 설렁탕입니다. 자리에도 있고 깨끗하고 지금 설렁탕은 두 개로 나눴는데 일단 고객이 또 많은 정도인데 맵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이제 겉절이 김치가 되게 맛있네요.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 이게 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자극하고 침묵해 드시면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와 설렁탕 이 와갖고 이렇게 설렁탕을 먹었는데요. 네. 너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먹어보니까 고기도 많이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예, 국물도 담백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 국물 같은 경우는 사골 오랫동안 이렇게 울컥서 가시나요? 예. 예. 맛이 정말 담백하고 진하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맛있는 것도 제공해 주시고 설렁탕도 해 주셨는데요. 네. 여기 이름이 뭐죠? 여기 이화 설렁탕이요. 이화 설렁탕이 연천읍 연천 오일장 예. 근방에 있는 거죠? 예. 네. 끝자락이에요. 네. 예. 우리 선생님 여기 어느 정도 하셨나요? 여기 이제 올 9월 되면은 6년 돼가요. 만 6년. 6년 동안. 예. 그리고 이렇게 전철이 생기면서 예. 좀 변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아, 예, 벌써 많이 생겼네요. 네. 일단 교통이 좀 편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오늘 처음 왔는데 오일장에 지금 세 분 나오셨더라고요. 아.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춥고 그러니까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예, 겨울이라. 또 봄 되면 좀 많이 오시겠죠? 그렇죠. 봄 되면 많이 올 거예요. 그때 한 번 다시 와주세요. 네. 우리 연천 오일장도 활성화돼가고요. 또 관광객 또 오셔가고 여기 좀 먹거리가 있으니까 예. 우리 선생님은 이화 설렁탕 예. 예, 맛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셔가고요. 예. 한번 드셔보시고 소감 좀 남겨주시고 미스터 노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잘해 주실 거죠? 아, 미스터 노을 제가 예. 하나요? 아니, 제가 노을이니까. 예? 예, 저는 미스터 노을이니까. 아, 미스터 노을. 예, 유튜브 그렇죠. 노을이에요. 아, 예, 예, 예 보시고, 예, 예. 아, 그거 보고서 왔어요, 그러면? 아, 예, 반갑습니다. 아, 해주시고. 그럼요. 예, 당연히요. 예, 당연히 하죠. 예, 친절하게. 해주시고. 예, 그럼요. 예, 우리 선생님. 아, 고기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네, 팍팍 넣어주시면 좋고요. 네. 파도 많이 있으니까 팍팍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 미소도 아름다우시고, 오늘 초면에 예. 이렇게
춥다고 들어와서 설렁탕을 먹으라고 이렇게 선도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친절하시고 맛도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여기 영상을 보신 분들이 우리 사장님 여기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연천 전차 타고 많이들 놀러 와주세요. 네, 많이 놀러 와주세요. 재밌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구독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사장님 센스가 있다. 네, 감사드리고 여기는 이화 설렁탕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